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2020년 5월 25일 오전 4시 7분에 팀리키드 스타리그 시즌 5 유서말 대 클램의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진병영 가네요. 클램 전진병영 근데 공교롭게도 유서말 본진 투병형 Have enough of the like and right crew over at Team Liquid. Hi Crank. 이거는 빌드 싸움은 유서말이 괜찮은데 클램이 좀 다른 날비를 씁니다. 요거 좀 유사한 거는 김도욱 대 전태양 시뮬레이크럼이었나요? 나이트쉐이드였나? 나이트쉐이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진에서 투병형이 더 건설됐다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냉정히 봤을 때 만약에 유서말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신을 꾸준히 찍으면서 본진에 군수공장 올리면 되는 상황이라서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신 찍다가 그냥 사령부 짓는 플레이를 하는 아 그냥 클램도 무난한 본진 플레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 사령부 짓기 전에 봤어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거야 유서말 바로 병영 짓고요 가스는 안 돼서 일단은 병영 짓고 사진 찍네요 이러면 짜증나죠 근데 해병 찍으면서 군수공장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사실 두 개 찍을 거는 가스 100이잖아요 군수공장 해병 찍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봅시다 툭 툭 일단은 지금 3병형 사신인데 3병형 사신 유서말 선수가 상황이 좋다 보니까 사령부도 그냥 짓고요. 사신도 꾸준히 찍으면서 사령부가 지어집니다. 왜냐? 일꾼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와 클램 여기서 일꾼 찍어요 대단한데요 최대한 사신으로 괴롭혀줍니다 야 무슨 태태전에서 사신대 사신이 이렇게 많이 보냐 보호꽃 두둑 날렸어요 올라갑니다 폭탄 많이 맞았어요 클램 아 폭탄 너무 많이 맞았어 지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오 지지가 안 나왔어 스캐너 탐색 왜 안 나가지 하면서 스캐너 탐색 뿌렸어요 어 왜 안 나가지 느낌으로 뭔가 더 있나 생각보다 자기가 덜 유리하나 유서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염차까지 찍어서 오는 어 우주공원까지 올리면서 본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합니다 사신 더 찍는지 확인을 하고요 유서말은 일단 앞마당 벙커도 좀 지어줘요 안전하게 하면 이기니까 건설러버 다시 돌리고요 옵니다 컨트롤 싸움 아 이거 물량도 그렇고 진영 자체도 그렇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 굉장히 많죠. 염차도 찍어주고요. 마지막 한타 우리 손까지 기다려서 한 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앞마당 없는 것도 정찰했고요. 유소말은 앞마당 없는 거 봤는데 트리플 지었어요. 나 이 정도 하고도 막아낼 수 있어. 나 있는 남자야. 사실 꾸준히 찍어주고요. 돈이 많으니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염차 태우고 본진으로 드랍한 다음에 사신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염차 오류선 사신이 싸워주는 구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한 번에 올라가기. 아니,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신 너무 많습니다. 유서만 사신 숫자 보세요 지금. 이게 트리플을 짓고 원베이스 올인을 막는 거거든요. 자리는 잡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전차 나왔고요. 전차 점사하면은 나머지 다 녹아요. GG. 저런 경기가 한 번씩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SL 전태양대 김도욱에서도 저런 경기가 나왔었죠. 그때는 근데 사신 플레이를 예측하지 못해서 전진병영을 정찰하지 못하고 게임이 빨리 끝났는데 정찰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막아버리죠. 또또또또또또 또또또 옷광 나오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꽉꽉 찬 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재수 없어. 똑똑똑똑똑. 채팅 로고 봐야겠다. 제보가 들어와서. 어? 뭐야 이거 웬 현대미술이 있지? 제가 그린 건가요? 갑시다. 두 번째 세트의 맵은 나이트 쉐이드입니다. 네, 양 선수 전진병영의 의도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성가스 가져가고 있는 유서말 반면에 클렘 선수는 성가스가 아니네요. 오루사 3개를 속아. 일단 오늘의 7번째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어느 선수랑 경기를 하게 되냐면은 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누구죠?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조성호랑 경기를 하게 되네요. 조성호 지금 승자 4강에는 어윤수 조성호가 올라가 있고요. 유서말 클램 승자가 올라가고 일레이저 히어로 마린 승자가 올라갑니다.
양선수 4더비죠? 사신 더블. 아, 성가스와 성가스 아닌 그 차이가 있긴 한데 뭐 두 선수 다 사신 더블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한 선수라도 뭐 분수 공장을 하고 한 선수가 뭐 성가스를 안 하면서 사신 더블 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미세하게 테크 차이가 더 벌어지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다고 볼 수 있죠. 입구를 좀 요렇게 막아주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양 선수 같은 팀이네요. 팀킬 팀리퀴드 스타리그에서 팀리퀴드 선수 두 명이 지금 승자조 브라켓 라운드 3에서 만나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반옥로 염차 클렘 선수의 분수공장 위치를 봤을 때는 반옥로 염차를 안 할 것 같고요. 어 불곰? 야 불불? 야, 테테전에 불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간혹 나왔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염차의 물량 사이클론과 만약에 전차가 있으면은 불곰으로 잡겠다 뭐 그런거죠. 벙커가 있으면은 손쉽게 막는데 벙커가 없으니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높아 보여요. 사신 한 마리로 그래도 시야 밝혀놓은 플레인 좋고요. 이불곰. 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포탑도 바로 썼고요. 일꾼 동반. 불곰은 사이클론을 좀 쳐줘야 돼요. 그렇죠. 야 오른손 안 잡히면서 계속 치료해주고요. 사이클론 잡으러 가는 염차 불곰. 사이클론 컨트롤은 좋습니다. 불곰 쫓아가려고 했는데 일단 잡힐까봐 오른손이 터질까봐 일단 내렸고요. 아, 앞마당만 견제하기. 목표물 고정 걸린거 태웠다 내렸다 해서 유스마리 경기 잡아내겠네요. 이제는 막아도 막은게 아닙니다. 불곰이 사이클론을 노려주고 염차로 다른 병력 잡아주고 정말 역할 분담이 잘 됐어요. 드리플 올려주고요. 해방선도 보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의 징크스는 3세트를 이긴 자가 경기를 가져왔거든요. 아직 클렘 3세트 잡아주면은 역수입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누구도 3세트를 내주고 살아남은 선수는 없습니다. 아 염차 계속 방해하고요. 어! 이미 뭐 막아내도 막은 게 아닌데 아야 지지. 야 유선말 옛날 빌드 꺼내가지고 상대방의 무난한 사이클론 밤까마귀 트리플 빌드를 잘 저격을 했습니다. 보통 뭐 염차 한두 개 찍고 아니면 안 찍고 사이클론 찍고 밤까마귀 그 다음에 전차 트리플로 가기 때문에 전차가 나오기 직전 타이밍 사이클론은 불곰으로 노려주고 염차로 나머지 잡겠다. 벙커를 지으면 안 통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클렘은 벙커를 짓는 타입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 뚱뚱뚱뚱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 얘기라도 하세요. 오짬 맛있죠. 오짬 진짜 오짬이 진짜 난 농심에서 만든 라면 중에 오짬이 제일 뭔가 딱 그 타겟팅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오짬 먹고 싶을 때 오짬 말고 대체할 게 없어요. 오짬이 진짜 최고예요. 오짬은 오짬을 그거 할 게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라면 너무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3세트 맵 에버랜드. 아 에버랜드 가고 싶다. 재작년 블리즈컨 초청받아서 갔을 때 와이프랑 둘이서 그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 있는 거 다 탔었는데 작년에는 뭐 했지? 작년에는 그 불코에서 가가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블리자드 직원님이랑 직원분이랑 따연이님, 로라이어트님, 플러리 이렇게 아 그때도 엄청 탔네. 놀이공원 가면은 많이 타면 좋지. 많이 타면 좋지. 가고 싶다. 아니 맵이 에버드림이라고 에버랜드로 드립을 치더니 이게 여기까지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근데 가고 싶네. 안 너무 오래돼. 분수정장 오 건설로 많아 숨어있어. 아마존 익스프레스 화염차 멀티 유서말도 마찬가지로 군수공장 멀티죠. 드디어 초반 빌드가 안 갈렸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까? 근데 유소말은 또 반옥로 염차 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지금 반옥로를 좀 어? 형 밤새서 중계하느라 고생이 많아 유유 너무 고마워. 뭔 소리야 아직 안 끝났잖아. 이거 다음 경기 있잖아. 다음 경기 한 시작할 때 또 천원 해. 건설로법 어. 오 땅? 땅지? 하늘천 땅지 건물현 누르왕 폐지 주어 모은 천원입니다. 흑흑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손 이 타이밍에 우르손 찍는 게 일반적인 빌드는 아니에요. 양 선수 다 뭔가 오늘 이신영 김도욱처럼 3베이스 4베이스 게임은 한 경기도 조금 제대로 가려고 안 합니다. 좀 초반에 먹고 들어간다. 둘 다 지금 갈리는데요. 근데 지금 전병력을 투자하는 거는 클램이고 일부의 병력을 투자하는 거는 유서멀.
이건 정말 난전이라서 잘하는 선수가 이겨요. 뭐 다 똑같 막 뭐 예측할 수 없어요. 전차 먼저 모두 했고요. 밤까막에 나와서 자동포탑 함께 막아야 되고, 여기는 사이클론이 있어요. 여기도 막아낼 수 있어요. 우르선 땅꼬미질에 다시 한번 내려앉고요. 최대한 일꾼 괴롭혀줍니다. 그러면서 오 본진 해병 하나 내주고요. 우르선 다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안 됐고요. 여기는 지금 병영을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저 병력이 다 먹히면은 클램 안 좋아요. 지금 단옥로 깬 걸로 자동포탑 왜 안 자동포탑 봅시다. 일꾼 몇 개 잡을 수 있을까요? 몇 개? 어 일꾼이 아니라 끝났는데요? 병력이 남았어. 병력이 남았어. 아이고 병력이 남았어. 아이고 야 나 밤까 나오면 막을 줄 알았는데 어 뭐지 이거 3세트? 설마? 설마? 이거는 아 근데 못 막을 거라고 유서말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까지는 아니 오늘까지 여태까지는 3세트를 잡은 선수가 다 이기긴 했어요. 뚜루뚜루뚜 크랭크가 좋아하는 옷각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형도 옷잠 드시라고 옷잠 깍드립니다. 해장 진짜 굿이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옷잠 좋아. 님들 자러 가실 분들 그래 좋다. 너네 자고 싶은 사람들 자러 가세요. 둥지냉면 비냉은 안 드시나요? 둥지냉면 비냉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그것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양 선수 시작하자마자 나갑니다. 나가요는 안 했고요. 비냉은 맛있어요. 라면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잘 없네요. 가로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지. 일단 정확한 포인트를 찝으셨습니다. 대진표 순서대로 안 하는 이유는요. 한국 선수들 시간대가 너무 늦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 먼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뭐 그냥 일반 저녁 뭐 오후 8시 9시 아니면 북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낮 이런 선수들은 뒤늦게 해도 괜찮죠. 두 선수 다 투카스 올렸고요. 이 맵은 전진 변경도 잘 할 수 있는 사신이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지형이 좀 많은 맵이다 보니까
눈 감고 사신 더블은 잘 안 하더라고요. 양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팀 리퀴드 많이 좀 배려해 준다고 뭐 엄청나다고 하는데 왜 저는 배려를 안 해주죠? 저를 배려를 해줘야죠. 아니 대회를 6시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 3시간 앞당기면 안될까? 어? 요 유소말 소멀소멀 유소말 본진 우군까지 가는 플레이는 잘 안나옵니다만은 소멀소멀 유소말이 한번 시도를 합니다. 지금 반옥로 사신 염차 요것도 약간 반올인 느낌이죠. 의료선 사신 염차 찌르기 의료선 사신 염차 찌르기 옛날 빌드 많이 쓰네요 유서말. 아까 불불도 그랬고 근데 전차 생산이 빠르다. 의료선 안 찍고 해방선 가네요. 의료선 안 가고 요거면은 최근에 좀 비슷하게 해준 선수가 누가 있죠? 김도욱 대 스페셜 이터널 엠파이어. 물론 김도욱이 2등 많이 봤는데 지긴 졌었습니다만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 중계 감사합니다. 아이 덕기덕기 락덕기님 만원 감사합니다. 갑니다. 바이킹 뭐야 이거 선바? 아 선바라고 하면은 그 스트리머 선바님이네. 아니 선바이킹? 아니 선바이킹이 뭐야 이거. 아 바이킹 왜 나와있냐. 이거는 할 게 없고 바이킹 지금 해방선 막으러 가면은 야 이거 지금 멀티가 많이 빨라서요. 이 정도 피해는 어차피 그 해방선은요 죽는 병력이고 화염차도 나중에 쓸모가 없고요. 야 이거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사신 돌림 판단 좋습니다. 요거 좋아요. 요거 너무 좋아요. 요거 너무 좋아요. 오 다시 한번 다운피해. 다시 또 살고요. 이 정도면은 일단 보시면은 지금 멀티는 유소말이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지금 두뇌 회전이 좀 덜 돌아가요. 피곤해가지고 자 반가 해병 전차 방금 교전은 누가 이득이었냐면은 제가 이득 거뒀습니다. 덕기덕기 락덕기님이 만원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 정도면 5대5라고 봐야 될까요? 오겠네. 애매해. 사신이 들어가서 피해 못 줬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클램이 좋았는데 사신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좀 타격을 줬기 때문에 삼밤 수압하고 바이킹 그리고 나가기 바이킹 두기 찍으면서 진출. 오 써멀 써멀 유스멀 이거 클랩 눈치 못 채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해병 지금 9시 쪽에 미리 하나 갖다 놓은 거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킹도 찍어주고 있어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반응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반응 좋았고요. 오. 밤까마귀 돌리기? 밤돌? 밤돌 이거 너무 올인이에요. 너무 올인. 그냥 빠지고 바이오닉 가죠? 유서말? 아, 자 여기 자리 근데 아닐 텐데. 어? 바이킹도 내려앉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방가방이 잡기? 바이킹 안 내려앉으니까 전차가 너무 안 잡힌다. 아, 바이킹 그냥 방가 잡지 말고 내려앉았어야 됐어. 아, 내려앉았으면 저 전차 다 먹었거든요. 상대방 방가 잡겠다고 안 내려앉은 다음에 이게 참. 내려앉았으면은 저 전차 다 잡혔어요. 자신의 전차 남았을 겁니다. 계산을 잘못했죠. 나는 정면도 뚫고 상대 밤까마귀도 다 잡을 수 있었다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계산 잘못했어요. 징크스가 깨지겠는데요.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전차 1.4 긴박한 순간에는 좀 잘 못하긴 하죠. 자, 상대방 3멀티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일꾼 동반해서 뚫기 안 가고 그냥 센터 멀티 먹기. 근데 이거를 보면은 진군 할 수 있거든요. 앞마당 때리러 올 수 있습니다. 전차 배치 조금 바꿨고요. 바이킹 싸움은 유서말이 이기고 전차 조금 더 앞마당으로 갈 수 있어요. 클렘 괜히 센터 나왔다가 앞마당 들어올려줘요. 올인됐는데요. 올인됐습니다. 요병력들은 건설로봇 동반하고 오는 거 나오는 거랑 다 같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드디어 3세트를 잡는 선수가 매치를 잡는 징크스. 오늘의 징크스가 깨질 것 같네요. 정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내줬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먹히죠. GG. 아니 무슨 징크스마저 권능이야 이것들아. 지금 7경기 중에 여격경기 6경기가 그게 맞아떨어졌는데 이것들이 뭐지 이거? 3대1로 유서말 선수가 클렘 선수를 잡아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했습니다.